오후장 대한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자, 대한주 처음부터 대한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 방송을 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이 교체 매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첫 번째 종목 한국토지신탁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각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네, 집과 땅입니다. 네.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의 최대 인플레이션 해치 방법으로는 부동산이죠. 한국 토지 신탁이 드디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머리를 들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정별 초입에 지금 양봉의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한국 토지 신탁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신탁 업계 자본력 1위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직전 3개년 영업이익 수준이 시장 점유율 11%대 업계 1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PF 우려에도 회사채 수요 예측에 완판으로다 보니 미래 성장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 여러 가지의 사업 비즈니스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토지신탁은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의 최대 이 악재를 막고 나서 3년 동안 금리 인상을 통한 하락 사이클을 보이다가 반에 반토막이 나고 이제는 금리 인하를 통한 이제 추가 우상향의 패턴이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골드 크로스에 들어가서 데드 크로스 판다. 조금 전에 물리신 분들 상담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있고 미래 성장도 다 보고 들어갔습니다. 단 반대로 들어갈 땐 잘 들어갔지만 매도를 못한 거죠. 왜?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기준은 여러분들 딱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의 관점은 골드크로스 정별 초입 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 매수로 자 3거래일 연속 상승과 함께 그 지금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나오는 종목 분할 매수로 3일 분할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한국토지신탁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목표가는 1,200원이고요. 손절가는 1,02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드디어 이제 한 6개월 동안의 하락 사이클을 딛고 이제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명분을 갖고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틀리게 영업이익이 자, 2분기 영업이익 199억, 거의 200억이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요. 자회사 한컴 라이프 케어의 매각 청신호까지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자, 진행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하반기 AI 사업 성과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기대감도 하반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 저점에서 AI에 관련돼 있는 종목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현재 쌍끌이 매수가 오늘 자, 최대 저점에서 짝꿍댕이 패턴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교체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전략 모두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오후장 공략주 시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정우영 이데일리온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